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오랜만에 손녀랑 이 농장에 송이버섯 채취하러 따로 왔습니다. 아유, 그동안에 집에 참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분위기가 침울했는데, 그래도 어쩌면 내일은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, 또 오후에 선녀하고 산에 송이 따러 왔습니다. 이 송이라는 게요,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. 그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이 산에 와가지고 송이를요 좀 많이 따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송이산이 단순한 그 소득을 올려주는 농장,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죠. 올해 송이를 많이 못 땄거든요. 지금 계산해 보니까 1,000만 원 조금 더 소득을 올린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한 달 상간에 1,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리면은 결코 작은 소득은 아닙니다.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, 제 노력한 것만큼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. 그것도 이것도 제 욕심이죠. 사람의 욕심. 그런데 이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작게 발생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요, 이제는 송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포기를 했거든요. 마음을 비우고 이 산에 와가지고 다니면서 송이를 가끔 발견해 갖고요, 그래도 한 500g, 1kg 가까이 따면요, 아우 여기 하나 있다, 이봐 이거 저기도 하나 있나, 우리 선녀가 발견해가 따야 되는데, 그래야 기분이 업 들긴다.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하나 있고요. 또 여기 하나 있고, 이거는 좀 먼저 딴 것보다 조금 많이 피었습니다. 그죠? 여기 하나 있고. 이러면요, 그 침울했던 기분이 쉽게 회복이 되거든요. 이게 송이버섯 산의 매력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제, 그제 이틀 동안, 그러니까 토요일, 일요일, 그 고구마를 수확을 했고요. 이제 내일부터 이 감을 따려고 그랬는데, 이리 내일부터 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어쨌든 이제 감 수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 농사 짓는 게요, 남들이 보면 참 설렁설렁 일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본인이 해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. 이 감 수확하는 것도 이제 한 보름 정도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건데, 이 송이를 따면서 활력을 좀 충전시키고 일을 시작하면은 한결 수월, 마음이 수월하거든요. 아이고, 많이 따셨습니까? 아직 기분이 좀 덜 풀렸습니다. 대답도 안 하네요. 그때 왜 안 땄어? 아유, 그때 안 땄는가? 그건 잘 모르겠네. 하여튼 간에, 뭐, 빠졌겠지. 빠지신 게는 지금 남아가 있겠지. 여기 두꼬탈이 있나? 아, 따라! 내 양보해 줄게! 싫어? 아유, 그래도 대답은 합니다. 아유, 안 하십니다. 내가 딸게요. 한 개, 두 개. 이거는 발견을 해가지고 묻어 놨던 겁니다. 제가 좀 잘못했네요. 아무 말 안 하고 씩 뒤로 돌아갔다가 버섯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,
그 정도까지 제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이게요, 딱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게 있던 거, 이렇게 크긴 컸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 송이버섯이 그 이 농장은 마지막 산행이 될 듯도 한데, 아, 이 버섯이 앞번에 이상하게 난 버섯이네요. 아유, 조금 대궁이 망가졌다. 이 위로 올라오다가 이 나무 뿌리에 치어가지고 갈라지면서 버섯이 이상하게 났던 거네요. 이런 거는 일찍 수확해가지고 먹어야 그래도 본전은 건지는데, 키워서 딸려다가 욕심 부리다가 버섯 망가뜨렸네요. 이게 송이버섯 같거든요. 뭐가 이렇게 못생겼나? 이것은 맞는데, 올라오다가 제 팔에 아마 밟힌 것 같습니다. 밟힌 거. 그래서 이 송이버섯을 따고 나면은 표시를 잘 해두어서 그 걸어 다닐 때 피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위에 이것도 송이버섯 같거든요. 망가졌습니다. 너무 오래돼서. 뭐 거의 망가지기 직전이에요. 대궁도 그렇고 이렇습니다. 이래서 그 송이버섯 나는 위치를 발견을 잘 해야 되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감을 따다가 중간에 한번 와볼지 안 와볼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가요, 해마다 송이가 잘 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송이가 날 거라고 참 신경 써서 관찰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핀 이후에나 발견이 되네요. 이렇게. 와, 이런 거 보면 기분 좋거든요. 여기도 진짜 신경 써서 그 관찰을 했는데 발견이 안 되더만, 이게 이제 작년에 송이를 따고 꽂아둔 표시고요. 여기 두 개인 것 같다. 야, 두 개 쌍송이입니다. 쌍송이. 이런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이걸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일단 내일 모레 계속 이 산에 오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일단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피면은 또 안 되니까요. 쌍송이가, 외송이가 두 개가 난 개가, 쌍송이는 아니네요. 한 개, 두 개. 아, 여기에도 두꼬타리가 있습니다. 여기는 외곽이기 때문에 표시를 잘 해 두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내년에 여기를 잘 못 찾거든요. 아, 이거는 대궁이 많이 망가졌다. 정상품이 아니다. 이는 확실하게 좀 표시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. 이거는 나무꾼이 딴 거고요. 이거는 우리 집 선녀가 딴 겁니다. 이 버섯을 많이 따고 작게 따고 그걸 떠나 가지고요.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. 어쨌든 우리 집 선녀가, 제 아내, 제 와이프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좀 풀렸습니다.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대화를 해주네요. 예, 감사합니다.